길거리를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 광주 지역 일부 구청이 도입한 얼굴 인식기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구청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주민센터에 설치된 얼굴 인식기입니다. 지문 인식기처럼 화면에 얼굴을 비추면 출퇴근 시간이 기록됩니다. 지난달 20일, 광산구청은 가로총소원의 근태 관리를 위해 수안동, 송정동 등 네 곳에 이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과 차별적인 조치이고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안면 인식기나 지문 인식기 자체를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광산구청 1200 공직자 중에 유독히 청소과에 있는 환경 노동자만 한다는 것은 차별적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면서 광산구청은 얼굴 인식기 사용을 중단하고 가로 청소원들과 논의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거기에 대한 것은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중에 저희들이 청소 노동자, 인권 전문가 등을 모시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산구청에 앞서 지난해 4월 얼굴 인식기를 설치한 남구청 역시 얼굴 인식기 사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얼굴 인식기에 대한 광주 일부 구청과 해당 노동자 간 인식차가 커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울입니다.